각설이 공연장이 아니고 그냥 버스킹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편안하게 귀뜨기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좋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땀을 막, 아유. 밖에는 막 바람이 불고 막 쌀쌀한데, 여기 저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열정을 다하니까 막 땀이 막 나네. 세상에. 비닐을 다 걷든가 해야지. 아, 더워 죽겠네. 반갑습니다. 덕질입니다. 네네. 참, 박수 치는 꼬라지 마라. 토요일 날인데, 참. 맞습니다. 네. 어디 가셨어요? 일단 화장실 가셨어? 아 그러셨구나. 네. 잘 주무셨어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 보고 싶지 않았어? 유일하게 저를 보러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네, 토요일 날 맞아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를 다 아시죠 이제? 제가 누구예요? 덕질이 아직까지 알리려면 멀었구나. 아 이제 한 지금 제가 한 6개월인가 이제 한 5,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저를 모르신단 말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애지간하면 다 아는데. 아 이렇게 잘생긴 각설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다들 놀라는 표정들이요.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그냥 네. 혼자 인사했어요. 맨날 노래만 하니까 좀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받아들일 자세들이 안 돼 있네.
일단 저 노래 창가부터 한 자락 올려드릴까요? 네. 예, 100년의 약속이라는 노래 하나 더 분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다시 한번 경희! 니들 둘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100년의 약속 분위기 조지지만 아 덥다. 100년 동안 우리 즐겁게 살아가자고요.
나 잘했어? 노래 들을만하셨죠? 예, 가슴 속 영혼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누나 괜찮죠 노래? 저기서부터 올라와서 딱 여기 앉는 거 보니까 좋아. 야, 앞에 이왕이면 각설이 마당에 여러분들 뭐 앉는 건 자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앞에 앉으면 이쁜 우리 누나들 얼굴도 가까이서 보고 좋잖아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호흡한다는 것도 좋고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각설이 마당은 이 마음의 흥은 우리 각설이가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흥이 나야 보는 것도 어떤 것도 다 내 흥을 즐길 수, 내 흥은 내가 내는 거지 남이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설이 마당에 스트레스 받으러 오신 분들 계세요? 없죠? 누나 스트레스 받으러 오셨어? 요 스트레스 풀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저기 누나처럼 봐요. 얼마나 뭔지 모르게 이렇게 듣는 모습도 지적이야. 다 옆에 기대가지고 의자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양쪽 두 의자가 있으니까 옆에 다 기대하고 눈을 감고 다 듣는 거야. 혹시 좋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보이스가 아마 이런 노래들하고 잘 맞는데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이번에 또 이런 노래 비슷한 거 하면 여러분들 좀 조질 것 같아. 요 첫 곡만 좀 조졌고 이제는 좀 우리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100년을 살 겁니까? 만 년을 살 겁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나이가 50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을 봐요. 80이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살아봤자 30년밖에 더 살아요. 80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사실 우울해. 80년 동안 딱 살다가 80짜리 딱 가니 안 가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그동안에 좀 별일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웃고 즐기고 사는 시간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각설이 마당에 뭐 때문에 오는 줄 알아요? 마음속에 흥을 느끼고 내 인생 즐기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제일 생활에 지혜가 있고 똑똑한 양반들이요. 정말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민혜경 노래도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우후 우후 예. 내 인생을 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소풍 같은 인생 즐기시라고. 소풍 같은 뭐지? 소풍 같은 뭐죠? 인생 추가의 노래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뭐야? 아 저기 뭐가 날라들어오긴 아우 벌레가 아니고 돈이었으면 좋겠다. 어? 벌이야? 어머 세상에. 어?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벌이 들어왔네? 아니 어떻게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이 향내 때문에 벌이 들어왔네? 세상에 어쩜 좀 죽여버리지. 자 즐거운 인생 예 가겠습니다. 토요일날 자 마음속에 힘들 내시려고 저렇게 박수 마칩니다. 나도 한번
막걸리 사반이나 마셨는지 걸쭉이 걸쭉이도 잠자르고 냉수 사발이라 마셨는지 시원시원이도 잠자른다. 어허 턱치니가 잘 도운다. 어허 턱치니가 잘 도웁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오늘 저 즐거운 주말을 맞아가지고 각 세대들이 노래들 잘하고 뭐 붙잡고 난타서부터 해서 두드러 패는 거 기타까지 준비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과 각설이 마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각설이 타령 같은 것도 좀 하고 여러분들 호흡해서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싶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띄엄띄엄 앉아있지. 그리고 우죽순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오시니까 분위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오늘은 주말이라 많은 분들 오셨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뭔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마음에서 우리 각설이 타령 한번 같이 배우면서 한번 해볼까요? 잠깐 동안 어때요? 여러분들께서 뭐 부르는 건 없고 제가 부를 텐데 이왕기사 아니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노래도 좋고 북장구도 좋은데 각설이 마당에 왔으니까 각설이 타령도 한번 호흡해서 부르는 것도 야 좀 해봐라.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지 말고 함께 호흡하는 것도 해봐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실래요? 도와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박수인데 여러분들이 좀 박수를 좀 잠깐만요. 아 여기 또 귀염둥이 덕치리하게 또 이렇게 정성껏 정을 또 주시네. 아우 무자 넘어가지 내가. 고맙습니다. 아우 나는 어디서 막 뵌 분이 여기 앉아서 계시길래 그래서 누군가 했더만 아 이거 비닐치 때 같이 작업하던 분이셨구나. 또 누구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걸 받으면 더 열심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부터 주지 마세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저는 이런 거 진짜 받으면 제가 좀 착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굴이 봐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착해 이런 거 받으면 너무 막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 말고 제가 혼자 가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팔찌하고 목걸이,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나 혼자 가지니까 그냥 마음이 좀 든든하고 좋으니까 차라리 그런 걸 빼줘요. 알겠습니다. 아우 마스크도 끼고 선글라스도 끼고 얼굴에 95%를 가려놔가지고 이거 이쁜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에 전원하는 힘을 엄청 줬다. 아우 좋다. 여자들이 저렇게 가꿀 줄 알아야 돼. 나이 들면서 자꾸 풀어헤치고 파자마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저 누나처럼 얼마나 가꾸고 머리도 힘을 주고. 아유 옆에 있는 누나 혹시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오셨잖아요. 저 누나는 좀 이 누나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대조적이니.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각설이 마당에 왔으니까 오늘 조금 이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각설이 마당에 왔는데 각설이 타령 여러분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박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박수 한번 시작. 그 봐요 한 번만. 아 이게 아직까지는 처음 치니까 안 맞았어요. 박수를 두 번 치면 딱 맞춰봅시다. 박수 두 번 시작. 오, 박수 세 번 시작! 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군대 가서 PT가 있어. PT. 그래서 마지막 구령을 하지 않아. 알죠? 남자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번 그러면 15번은 외치지 않거든. 그게 이제 군대에 가신 양반들은 알 텐데 마지막 숫자만 빼는 거예요. 박수를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박수 세 번 시작하면 두 번만 쳐야겠죠. 오케이? 이거 치매 예방도 되고 굉장히 좋아. 한번 해봅시다. 정신 1도 하사불성이라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설이 타령이 맞아요.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저 봐라 저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 있다니까. 저 아까 그래도 한 번 안 치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우리 함께. 그거 좀 같이 좀 맞춰줘야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박수 두 번 시작! 누구 또 있었지? 진짜 심각해요.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야. 절대로 그러지 마. 다시 정신을 떠. 자, 박수 한 번 시작! 저 봐라. 정신 나간 사람 뭐 저기도 있네 그래. 한 번 치지 말았어요. 아, 저기 형님도 오셨구나. 모자 보니까 알아보겠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박세를 타령 한번 배워보도록. 여러분들 박수를 리듬 박수로 한번 쳐보세요. 시작. 군자나 작자나 달시고 군자나 작자나 달시고 삼태기 삼태기 삼삼태 지가지가 지가지가 삼삼태.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콩콩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콩콩. 진짜 사람들 너무한다. 박수를 좀 치려면 조금 성의있게 쳐줘야지.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즐기는 거지. 박수를 쳐도요. 어, 나이 드신다. 밑에를 치는데. 아이고. 이거 화이팅을 하잖아. 화이팅 하죠. 그러면 나이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화이팅. 자, 우리 화이팅 하면 어떻게 해요? 화이팅! 화이팅! 아, 이래요. 근데 나이가 50대 이상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이팅. 밑에 또 화이팅. 그리고 나이가 40대 된 사람, 아니 정말 똑같아요. 나이가 40대 된 사람들 어떻게 하냐, 됐다 됐다 화이팅 이래. 그럼 나이가 30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30대 된 사람 어깨 가슴 있는데 화이팅. 그러면 20세 된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귀 옆에다가요 화이팅 이러거든. 그러면 10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0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머리 위로 파이팅! 이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기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봐.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늙은 사람인지 한번 해봐. 자, 파이팅! 시작! 10세들 많네요. 자, 그래서 박수 한번 같이 칠라면 같이 좀 쳐줘요. 그래, 나도 흥이 나지. 토요일 날 좀 흥내서 각설이 타는, 나 오늘 백고동 소리서부터 해서 좀 나름대로 좀 준비해서 해놓으려니까 좀 즐거움을 준비해서 나한테도 조금 저기 저 좀 힘을 좀 줘요.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4분의 4 밖에 듣는 시작. 군자라작자라작시고 군자라작자라작시고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콩콩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콩콩 찔렀냐. 쌀이 바리면 시랑이 보기는 봉춘이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단하게 돼지는 뱅가리 소는 두발이 아새끼는 뺀새이 젊은 젊은 이곳에 오호호 품바가 지동한다. 저기 처자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얼굴은 웃는 상인데 왜 너만 박수를 안 치세요? 어머 턱 쳐다보고 박수도 안 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네. 박수 치기 싫어? 혹시 죄송한데 어디서 오셨어요? 오셨던 어? 영차? 경산에서 오셨구나. 경산에서 각설이마다 많이 오셨죠? 그거 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머, 경산에는 맛집들이 많은가 봐요. 몸이 굉장히 건강하신데 이렇게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에도 좋아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거든요. 박수 좀 도와주면 안 돼? 자, 다 같이 시작. 박수 시작. 공자라 얼마나 좋니? 저기라 한다 저기. 자, 공연. 아가씨가 보니 흔들리요 짓는 게 보니 무섭소. 아주머니 거 보니 반갑소. 아저씨 거 보니 겁나소. 할머니 거 보니 싱겁소. 비 맞은 장마도 싱겁소. 할아버지 거 보니 글렀소. 할머니 곁에 가니 되게 되시네. 어허 들어갈까 엉크도 못 내네. 어허 품바가 잘 또 흔다. 20대는 2판 3판 여자 천자 흔들어 대고 줄 여자만 흔들고 안 줄 여자는 안 흔들고 30대는 삼삼하게 가는 여자 막지 말고 오는 여자 잡지 말고 이쁜 년만 사랑하고 미운 년은 거덧자. 40대는 사죽을 못써 내 마누라 멀리야 남의 여자 벌떡대고 돈 있는 년 사랑하고 돈 있는 년 발세야. 50대는 고기를 해드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해줘도 욕먹고 안해줘도 욕먹고 어찌됐든 욕먹고 60대는 육감을 떨고 가는 세월 막을 쏘냐. 어찌할고 어찌할고 나도 이게 한벌간. 70대는 칠칠맞게 놀고 있네 놀고 있네. 7만 7하고 놀고 대신 새가 저량하다. 80대는 팔딱팔 팔자 타령 내보 들어가자니 안 들어가고 배자니 개망신이고 90대는
이는 구속으로서 권위계의 제 것이다가 눈만 뻑뻑거린다. 쥐구멍인가 개구멍인가 똥구멍인가 연탄구멍인가 알쏭달쏭 나오구나 짠짜잔짜자 백대는 절대만상 이약 저약 소문이마 포효전들 못하겠는가 치효전들 못하겠는가 백약이 무약일세 어허허 품바가 어허허 남자가 슬프구나 다시 한번 박수 각슬타이 이 정도 하면 잘하면 각슬타이 제대로 한번 갑니다 자 장타령으로 한번 갑니다 박수 함께 합쳐 없었으면 어떻게 했는데 완전 빌어먹을 뻔했네 아, 어머 세상에 여기 돼 있어요 어머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할 줄 몰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아유 혹시 죄송한데 안 준 새끼들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어머 저기 누나들까지 혹시 뭐 무슨 만 원의 딜레이야? 뭐야 저한테 혹시 5만 원짜리 하나도 없잖아 감사합니다
아, 밑에 저기 누나가 넣었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기 누나가 밑에 밑장을 갖다 5만원짜리 다 깔아가서 뭔가 튼튼하게 이게 무거워가지고 들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분들 진짜 만복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들 수고 받아주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돈 받으시고 절대 바람을 피다가도 걸리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시고 혹시 그 벼락을 만들어도 동벼락 한번 맞으시고 개를 키우면 명량 내시고 닭을 키우면 봉황 내시고 자식을 너무 정직하세 큰 힘을 내시고 여기 있는 덕질들 다시 한번 큰절 올립니다. 두 누나는 선글라스를 너무 시커멓게 껴가지고 못 봤는데 너무도 선한 분들이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 이제부터는 다
다들 이제 풀렸던 그 내 사주에 나왔던 게 다 잘 풀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공수를 드렸습니다. 눈을 보면서 아무튼 다들 정말 좋은 일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건강하시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공수를 빌려드리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받았던 정들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각색했던 꽃이 있잖아. 뭐죠? 복장구 난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치는 복장구 난타 듣는 것만 해도 오장육부가 자극이 되는데 뭔가 여기서 뻥 뚫리더래. 집구석에 뭔가 많이 친란들하고 아이들 문제들 많았던 분들이 각색이 마당만 오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시간 요때는 정말 내가 나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복장은 안 터지는 뭔가 여기서 내가 마치 두들겨 패는 듯한 대리만족을 해서 뭔가 시원하더래. 여러분들 그 시원함 한번 받아보실래요? 마음속에 시원함 받아보실래요? 그러면 박수 세 번 시작! 이제 좀 집구석이 짝짝 좀 잘 좀 돌아가는 것 같다. 자. 어쨌든 보기 소리 하늘 올려드리고 좋지 못한 기운을 땅속으로 잠재우느라 복장고 난타 우리 뮤직 난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재미가 없으니까 추임새 한번 던지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추임새 북한 놈들 외국 사람들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추임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맞죠? 얼씨구 이것도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얼씨구 절씨구 해야지 얼씨구 지화장 그러면 어디서 잘 주소 들었네 그거. 자 그러면 좋다만 한번 해주세요 좋다 자 지화장 여기는 그래도 잘한다 제가 공연 때마다 이렇게 아는 거지만은 좋다 그러면 다른 데는요 잘 모르는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읽기만 해 원래는 이기잖아 얼씨구 지화장 좋다 이래야지 뭔가 흥을 확 귀를 쫙 들어놓는 듯한 느낌인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고 옳지 그래도 좋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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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타냐 타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좋다 하고 나한테 귀를 밀어주셔야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옳지 그래도 지금 좋아냐 가자 잘해요 한번 더 해 한번 더 할까요? 네. 오케이 한 번만 더 합시다 그걸 한번 줘봐요 아 괜찮아 아니 자 열심히 하는 아니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대리만족이 느껴져 뭔가 뻥 뚫리고 시원한 길을 받으셨어요? 네. 잘해? 네. 다 같이 앵콜 시작! 네. 부드럽게 안 맞는 거 지금 앵콜 세 번만 해봅시다 시작! 앵콜! 확실히 젊은 놈들하고 다르겠다는데 오늘 희한하게 나름대로 좀 연령대가 있으신가 봐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진짜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난리가 나 노래 딱 끝나지 앵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앵콜하면 어때 앵콜 아이고야 진짜 아까 60대 다 얘기해놨잖아 자 그러면 앵콜 저기 아버지 나는 혹시 저한테 혹시 빚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뭐 가슴이 혹시 떨어질까봐 이러고 있는가? 저 아버지 굉장히 뭔지 모르게 포스가 좀 느껴지는데? 혹시 저 보여요? 의사 표현을 좀 해주지 뭐 마네킹을 저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있는 아버지 뒤로 보는 앞에 있는 아버지 움직이는 게 로봇이에요 뭐요? 뭐요? 웃고 있지. 아니 좀 의사 표현 좀 해달라니까 그것도 그렇게 못해줘. 야 가까이 있어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셨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이거 봐요. 요 20대들도 소화 못하는 옷들로 쫙 해놨네.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데도 표현도 안 해주고 나이만 좀 덜 먹었습니다. 좋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아유 갑자기 내가 또 말이 길었다. 좋은 찬스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 다시 한 번만 더 해라 앵콜 시작 앵콜 혹시 괜히 시켰는가 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북장구 난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빈직이라는 곡으로 멋지게 한번 올려드릴 텐데 제가 이거 박수를 외치자면 그래도 저 동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이 빈직에 치는 난타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설이들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중소기업들 1등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물건 한 번만 중간에 광고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좋아. 우리가요 한 달이면 그쵸 이룰 수 없는 사람 저기 오늘 진짜 어제서부터 오셔가지고 정말 저한테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각설이들이 그 이 팬들로 인해서 사실 그걸 오셔서 응원해주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 팬들이 그냥 계신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만 원씩 저희한테 공연비를 막 주시면 사실 흥이 나긴 납니다. 근데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오셔서 막 주시니까 아 정말 너무도 흥이 났습니다. 어저께. 근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하루 종일 해갖고 그래도 계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했는데 TV 3만 원 나왔어요. 새가 만발이 빠지게 북치고 깽가리치고 노래 불러라 했고 3만 원 나왔는데 진짜 아니 나는 그렇게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들어가고 같이 나누니까. 근데 저 새끼들이 엄청 뒤에 와서 난리야 눈치 주면서 아따 더럽게 공연도 못해가지고 사람들 3만 원 받고 왔다고 얼마나 지금 몰라. 근데 오늘은 좀 뜨뜻하네. 그래도 우리 누나 둘이서 나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뭐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공연 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흥이 나니까 또 만 원씩 주문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서 여기 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 하나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신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 자 차례 경기 이 곡하고 마지막 곡 남자는 마음이라까지 올려드리고 저는 올려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에 당신 사랑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말에 3시부터 4시 반까지를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시부터 그러니까 4시 반까지는 지금 공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우리 죄송하지만 버드리님이 그때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말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미리 공표를 하고 버드리님이 4시 반부터 나오십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다 안 앉아 있을 거예요. 나 혼자 공연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표를 안 했거든. 그래서 4시 반부터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4시 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리님부터 나오실 겁니다. 4시 반에 여러분들 다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시 반부터 9시까지 안 쉬고 까꿍 이제 버드림 나 까꿍님 나오고 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버드림님 나오니까 지금 미리 죄송하지만 4시 반까지 오실 때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오셔야 아마 쫙 풀러 가니까 쉬는 시간 없이 가니까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덕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